낙사에 지치셨습니까? 분노의 검이 너무 아픈가요? 그렇다면 여기 이 키트를 주목해 주십시오.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에 맞아 떨어져 죽는 것은 이제 그만! 갑옷 없이도 분노의 검을 세 대나 버티는 근본 키트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이름, 인페르널 실드! 수많은 키트들 중에서 유일한 탱커 포지션! 이것만으로도 유니크 그 자체! 용이라도 한 마리 삶아 먹은 것 같은 시뻘겋고 웅장한 외관만큼은 1티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세요. 도대체 어떤 키트가 날개를 달고 있습니까? 예? 네, 뭐라고요? 겉만 멀쩡하고 성능이 구린 것은 아니냐고요? 그럴리가요! 단단해지기! 아슬아슬한 양털 외줄타기에서 화살이 날아와도 데미지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 넉배까지 씹어먹어버리는 클라스, 그에게 낙사란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저 약해 빠진 키트들에게나 있을 법한 이야기죠. 그야말로 파밍 머신. 침대 러쉬를 갈 때도 마찬가지죠. 투척 단검이 날라와도 단단해지기! 곰피의 유령까지? 어림없지! 신궁이라 불리는 신규 아이템마저도 볼따구를 간지럽히는 강아지 풀에 불과하죠. 간지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쌉 가능한 굳건한 컨셉 플레이! 인페르널 쉴더가 아니면 누가 단단함의 상징이고 누가 탱커의 로망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날 떨어뜨릴 수 없으셈. 저건? 나네? 방패 여기 있지롱. 크크루 빙뽕. 물론 저런 치사하고 남자답지 못한 방법은 예외입니다. 잉? 아차차, 인페르널 쉴더를 구매하신 고객분들 사이에서 폭발물은 왜 넉백을 먹냐 해서 환불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여러분, 폭발은 예술 아닙니까? 예술은 예외입니다. 에? 검도 못 맞던데? 아무튼 적의 화살을 막아줘 아군들을 지켜주는 포근함. 띵! 멜로디 하나만 붙어준다면 3대1이라 할지라도 그의 단단함은 절대 물러지지 않습니다. 벽이 느껴지십니까? 최강의 검이라 불리는 레이지 블레이드마저 이쑤시개로 만들어버리는 착시 효과. 보이십니까?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가는 바바리아니? 그냥 방패만 들었을 뿐인데 적들마저 쌍수를 들게 만드는 이 키트의 이름은 바로 인페르널 실드! 여러분도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군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세요. 방패맨 이 키트는 아무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